뉴질랜드 국제공항에 나타난 거구의 여성. This is her only chance, because she was gonna die without it. 육중한 몸을 휠체어 의지에 나타난 여성도 있습니다. Offering a whole new future for me, so much better.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기 위해 나서는 길이라는데요. 그들이 인생을 걸고 찾아온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. 예사롭지 않은 두 사람의 동행. 한국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? 거대한 몸 때문인지 짧은 거리도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두 사람. 그러시고요. 짧게만 걸으실 수 있으세요. 얼마나 걸으세요? 한 뭐 5분, 10분? 그리고 숨이 차셔가지고 저희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. 조금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올 만큼 몸이 무겁습니다.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데요. 차 한번 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대체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?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곳으로 향하는데요.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. 뉴질랜드에서 온 린다와 자스민,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는데요. 병원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향합니다. 파란 눈의 외국인이어서만은 아닙니다. 곧 육중하고 거대한 몸에 시선이 꽂히고 마는데요. 낯선 나라에서 받는 시선이 편할 리가 없을 텐데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깁니다.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. 그녀들을 위해 서둘러 검사가 진행됩니다. 수술에 필요한 기본 검사인데요.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린다와는 달리 자스민은 입고 온 옷을 벗지 못합니다. 그녀에게 맞는 환자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. 먼저 키와 몸무게를 재는 기본 검사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지금 기계가 안 묶는 것 같아요. 에러 생긴 것 같아요. 왜냐면 몸무게가 넘어가가지고 저희 기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기계가 지금 오버 이상. 한 번 있는데 한계가 있나요? 진짜, 예,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몸무게를 저희 안대 기계에서 기계마저도 측정을 거부하는 자스민의 몸무게. 211.8kg. 이번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다는 린다의 차례입니다. Yeah. 151. Okay. Okay. Yeah. 세 자리 숫자인데도 기뻐하는 여동생. You lost 10 kilos, right? 12. 12? In 5 weeks. Oh. Yeah. Because I was 163 and now I'm just under 151. I'm excited. 10kg이나 넘게 빠졌는데 아직도 세 자리입니다.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그야말로 전쟁.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몸무게는 쉽게 두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두 사람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. 이분들은 그 고도비만 기준에서도 초고도비만이죠. 우리나라 인구의 0.3%라고 불리는 초고도비만에 해당되는 거죠. 비만 인구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초고도비만. 이번엔 혈압계가 문제입니다. 이게 이렇게 돌려서 감아졌어야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오픈이 이렇게 되셔가지고요.